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우리는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신의 능력을 지닌 이들을 만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의 이름난 무당을 찾아 떠난 제작진. 사전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들의 영검함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 몰카 테스트에 과연 무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살인범들의 사주를 들고 가서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는지 무당들을 떠봤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무슨 일을 하죠? 흉악한 놈이야. 그리고 꼼짝아서 손발이 다 묶였어. 근데 무슨 일을 해?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응? 꼼짝도 손발에 다 묶이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피눈물 흘리고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해? 할 수가 없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인천 산곡동의 천지신고 1차 테스트 통과. 영검음을 확인한 4명의 무당과 함께 기묘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4명의 무당을 민속방송으로 초대했습니다. 1차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하며 실력을 보여준 이들. 과연 민속방송에서 진행될 테스트들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맨 먼저 테스트 순서부터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 준비된 상자들을 느낌이 가는 대로 하나씩 뽑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무당들은 각각 몇 번으로 정해졌을까요? 자, 다들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보는데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나 예감은 좀 어떠세요? 좋아요.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축하한다고, 잘하고 오라고. 그냥 필련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실리는 대로 그냥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민속방송에서 진행하는 기묘한 이야기 2차 테스트 시작합니다. 네, 이번 2차 테스트는 배우와 실제 인물 구분하는 테스트이고요. 네. 영화 속에서 실종된 아이의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 아역 배우들과 실제로 실종돼서 모두가 애타게 찾고 있는 아이들. 이들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다면 무당들은 누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을까요? 결국 천지신궁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1번, 4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실 때부터 우셨잖아요. 솔직히 이 사진 때문에, 아기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마음이 막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요즘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엄마, 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실종 아이들이 좀 살아있을까요? 근데 1번이 조금 의구심 들어요. 살아있나? 확실하게 살아있다라고. 단정 지으기가 좀 힘들어요. 1번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현재 1번이 제일 슬퍼요. 1번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느낌 가는 대로 해야지. 내려오는데 막 너무 아파서 1번이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슬픈 와중에도 예리하게 정답을 맞힌 천지신궁 테스트 통과. 선생님, 이번 테스트 마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진 보기 전부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사진 보니까 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희박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2차 테스트까지 손쉽게 통과한 무당들. 그 영감함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테스트는 어떨까요? 3차 테스트는 바로 사례자 고민 맞추기. 사전에 그 어떤 정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사례자의 고민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 사례자들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왔을까요? 생각해왔던 이제 운동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운동기구를 제가 3년 전에 특허 출원을 해서 2년 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걸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어떠한 인연을 만나서 제품을 생산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무소매 선생님들께 상담하고 싶은 고민은 어떤 거세요? 가족들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들 재물운하고 그렇게 좀 묻고 싶네요. 그러면 건강과 재물 중에 1순위로 이건 정말 궁금하다 하는 걸 꼽아주신다면? 건강이요. 사례자들의 고민은 과연 오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요한 이야기 3차 테스트 시작합니다. 금전으로도 굉장히 고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속이 다 쓰려. 속 쓰려 안 쓰려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네.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네. 어디 사장님 같고. 네.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네, 맞습니다. 어깨도 아프셔요? 어깨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 그전에 한쪽 어깨가 많이 아프셨는데? 네, 왼쪽. 한쪽이? 예. 예. 한쪽으로, 양쪽이 한쪽만 많이 아팠어. 네. 아야야야야야. 아, 되게 아팠네. 한쪽 어깨 다치셨었어요? 다친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아유, 많이 그 좀 아팠어요. 힘을 못 쓸 정도로 많이 아프셨어요. 예. 빌고 살아야 돼. 네. 그래 본인이 풀려요. 네. 불이라도 밝히고. 네. 그냥 일반인처럼 살면 안 돼. 네. 이 조상으로도 이런 말 좀 잘 안 하는데. 조상으로 좀 풀어주셔야 돼. 그 사장이 좀 풀려, 뭔가. 힘든 일이 많으셨네요. 사는 게 그냥 그렇죠. 이게 본인이 좀 조심하실 거는 사고, 구설, 관제 구설이라고 하든 생각지 않게 사람으로 시비 구설이 보여요. 그거 잘 피하시고 운전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대가가 없으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대가가 좀 없으셨거든. 근데 이제는 삼재가 이제 내년 끝나가거든요. 끝나가면서 끝나기 전이라도 기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흥겨운 노래가 나오거든요. 신나는 노래.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앞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사장님도 이렇게 좀 많이 빌고 사셔야 돼. 네. 개고기도 드시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공 좀 드리고 사셨을 거예요. 네. 하셨죠? 네. 그 공덕으로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피해갔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겨요.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은 일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셨다. 네. 딱 앉아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영감함과 따뜻한 위로가 돋보였던 천지신공 통과. 사례자들의 만족을 얻어내며 이렇게 4명의 무당은 마지막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 그들의 영감함을 입증해냈습니다. 네, 편안하게 재밌게 잘 끝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하면은 진심으로 해서 해드리면 그게 무당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당으로서
꼭 이루고 싶으신 소원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부처님을 모셨거든요. 이제 절을 좀 짓고 싶어요. 절을 지어서 다음 후대에도 정말 제 이름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절을 지어서 이제 실령님 제자도 제자지만 이제 부처님 제자도 같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중생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양심적인 무당을 꿈꾸는 제자들과 함께 더없이 유쾌했던 시간. 영검한 무당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묘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